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껑충 뛴 여행 경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제주 관광은 최근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해서 바가지 관광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마을 협동조합이 관광 성수기에 오히려 가격을 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밖으로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한 숙박시설입니다.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운영 중입니다. 숙박시설엔 아기자기한 카페 외에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무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른바 최대 성수기를 맞았지만 이곳은 숙박 이용 요금을 오히려 평소보다 30% 가까이 인하했습니다. 또 마을 곳곳을 소개하는 투어 프로그램 참가 비용도 낮췄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제주의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제주도가 그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또 요즘에 그 가심비 여행을 하는 세이브 베이케이셔너들이 많기 때문에 새하마을에서만큼은 가심비 있게 여행을 할수 있고 푹 쉬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휴가철을 맞아 저마다 바가지 척결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축제 음식 가격을 아예 정해버리는가 하면 제주도 역시 관광지에서 과도한 음식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결정이 휴가철을 앞두고 고물가로 떨어진 제주 관광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